선생님 그 4단계 짬뽕 두 그릇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. 예, 두 그릇. 예. 예. 자, 오늘 두 그릇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제일 매운 맛으로 두 그릇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. 나오기 전에 이거 탕수육 좀 먹고 오겠습니다. 탕수육 10,000원짜리인데 맛있네요. 이게 좀 더 매니저 분 먹을 거 덜고 저한테 준 건데 10,000원짜리 비주얼 치고 굉장히 괜찮죠. 맛도 있습니다. 쫄깃쫄깃하네요. 짬뽕 두 그릇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. 아 근데 맛있네요. 왠지 느낌이 지금 조용해진 거 보니까 짬뽕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아, 맛있어. 나와버렸습니다. 한 그릇 먼저 나왔고 한 그릇 더 나오면 같이 먹겠습니다. 두 그릇 처음입니다. 예. 맛도 뵙지. 자, 뭐, 비주얼은 뭐, 다들 방송에서 많이 보셨겠지만, 굉장히 밝았습니다. 면 자체도 밝았습니다. 신길동 짬뽕은 안 빨간데, 이거는 나오니까 면이 그냥 빨갛게 보이죠. 면 색깔로는 짬뽕 지존보다 면 색깔이 빨갛습니다. 저번보다 더 매워진 것 같은데 이상하게. 흰옷이 꽈꽈 신경쓰이네요. 사장님 공깃밥 두 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밥 없어요? 아 밥이 없습니다.
밥 말아서 국물 다 먹으려고 했는데. 예? 확실히 휴지 좀 주시겠어요? 확실히 싱글 동안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. 확실히 제 느낌상 더 매워진 것 같습니다. 좀 더 매워진. 조금 더 매워진 것 같습니다. 더 매워진 것 같은데. 저녁 실시간 방송을 위해서 한 그릇만 먹겠습니다. 밥 있었으면 둘 다 말아 먹으려는데 국물만 먹기에는 이거는 방송 도전이지. 맛있게 먹으려면 1, 2단계 먹어야죠. 4단계는 굉장합니다. 웬만한 분으로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. 먹고 화장실
뛰어가갖고 내용물 확인 안 하시려면 안 먹는 게 낫습니다. 베라. 어, 어이구야. 어이구.